벌레처럼 살고 싶은 남자 충황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개미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작고 화차는 벌레, 맨날 밟혀 죽는 불쌍하고 나약한 벌레, 하지만 여러 마리가 뭉치면 꽤 강한 벌레 정도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개미는 정확히는 잘 성장한 개미 군락은 그 어떤 벌레보다도 강한 벌레입니다. 무린 고수도 울고 가는 당랑권 고인물 사막이나 풀플레이트 암호로 무장한 곤충계의 팔라딘 장수풍뎅이 사슴벌레도 개미떼를 마주하면 일단 도망부터 칩니다. 왜냐? 산채로 썰려 죽기 싫으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개미는 유명합니다.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개미입니다. 이 불개미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잘난 어른들의 잘못된 상식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불개미란 이름은 아주 유명하지만 그 생김새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른들은 맨날 가루같이 작고 뻘건 개미 보고 불개미라 그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어른들이 가리키는 불개미는 10중 8구 몸 길이가 5mm도 안 되는 애집개미, 주름개미 따위를 칭합니다. 아니 그냥 작고 빨간 개미 보면 다 불개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작은 개미를 보고 불개미라고 부르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 세대가 아니라서. 진짜 불개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연발 자간과도 같은, 불꽃과도 같은 시뻘건 색깔과 약 1cm를 넘나드는 의외로 큰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생긴 개미는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불개미의 주 서식지가 숲속이다 보니 사람과 자주 마주칠 일이 없거든요. 불개미는 옛날에는 흔했다고 하지만 현대에는 작정하고 찾지 않으면 보기 힘든 개미가 되었습니다.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고산지대에 많이 살아 사람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사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한국인의 종특, 몸에 좋다면 뭐든 먹는다. 그렇습니다. 불개미가 약재로 사용되면서부터 수많은 불개미가 인간의 뱃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옛날부터 정력제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많은 불개미가 인간의 성욕 실현을 위해 차가운 알코올 속에서 익사하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벌레를 약재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벌레는 주워 먹지 마세요. 좀 몸 상합니다. 혼모노. 아니 진짜 불개미가 무엇인지 배웠으니 이제 불개미에 대해 살펴볼까요? 불개미는 한국에 사는 개미 중에서 가장 강한 개미일지도 모릅니다. 게임에 불개미 같은 캐릭터가 있었다면 개싸움 오피 적폐 캐릭터 위치였을 겁니다. 불개미는 다른 개미와는 격이 다른 신화급 장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불개미만의 특별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리버의 스캐럽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개미산입니다. 불개미는 과력근이 남다르게 강력해서 총처럼 먼 곳으로 개미산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 개미산은 다른 개미들도 가지고 있는 무기지만 원거리 사격이 가능한 개미는 오직 불개미뿐입니다. 이들의 개미산은 왕개미의 개미산보다 20배 더 강합니다. 평범한 개미산도 상처 따위에 묻으면 엄청 쓰라리고 아픈데 이보다 더 강력한 불개미의 개미산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바로 이것 덕분에 이름이 지어진 것인데 이 개미에게 물리면 불에 닿은 듯이 고통스럽다라는 의미로다가 불개미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강력한 개미산은 벌레를 사냥할 때 사용하거나 개구리, 도마뱀 따위의 천적이 나타났을 때 원거리 사격 무기로 아주 좋게 활용됩니다. 심지어 새처럼 공중에 있는 천적을 향해서도 개미산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수백 마리의 불개미가 일제 사격하는 이 영상은 불개미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불개미는 멀리서만 봐도 우린 위험한 놈들이니 건들지 마라 라는 느낌을 줍니다. 평범한 개미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축 양식이 남다릅니다. 소나무나 주목 같은 침엽수의 낙엽을 긁어모아 거대한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죠. 이 크기는 개미집에 식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거대해집니다.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를 긁어와서 쌓는 불개미의 모습을 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직접 보십시오. 그냥 막 쌓는 것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면 출입구와 환풍구를 치밀하게 설계한 채로 건설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불개미 집은 아주 거대해지면 그 규모가 최대 지름 3m에 높이는 1m를 넘어가는, 누가 보더라도 진짜 무덤으로 보일 정도로 정말 거대해집니다. 이 불개미 둥지에 수백 마리의 여왕개미와 수십만 마리의 일개미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개미들은 공주개미가 거사를 치른 후 새로운 여왕이 되면 기존 집에 있었던 식구들과 완전히 척을 지는 적대적인 관계로 변모하지만
불개미는 새로운 여왕개미마저 또 다른 여왕으로서 기존 집에 데려와서 살게 하거나 새로운 여왕이 근처에 집을 지으면 연방처럼 서로 경쟁을 하지 않고 같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다른 개미들과 극명한 차이가 있는 생존 전략이죠. 때문에 불개미는 군락 하나의 힘도 굉장하지만 불개미 군락들이 여럿 뭉친 지역이라면 그 주변은 정말 불개미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에 호개미 영상에서 여왕개미와 애벌레는 벌레를 먹어야만 알을 낳거나 성장하기 때문에 온갖 동물을 사냥해 온다고 했었습니다. 박물관의 불개미 군락에는 여왕이 적잖이 10여 마리에 일개미만 수천 마리 정도 될 겁니다. 애벌레는 그보다 더 많겠죠. 애벌레는 한 끼라도 걸으면 안 되는 새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 좁은 통 안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탐욕스럽게 재물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이 녀석들이 필요로 하는 먹이의 양도 웬만한 중형 파충류급으로 많습니다. 이놈들이 일주간 먹어치우는 귀뚜라미의 수가 적잖이 100마리가 넘어갈 겁니다. 진짜 식충이에요. 모든 것은 불개미 집으로 이어지지. 사라져라. 귀뚜라미를 한꺼번에 몇 마리를 부어주든 불개미는 신경 못도 쓰지 않습니다. 벌레 키우면서 귀뚜라미를 이 정도로 우수수 부어주는 건 불개미가 처음입니다. 귀뚜라미 학살 현장을 보십시오. 이 탐욕스러운 식탐, 숲에서 살던 헝그리 정신, 그야말로 와일드 그 자체입니다. 수많은 귀뚜라미의 희생으로 불개미는 오늘도 집안에서 먹이를 기다리는 돼지 여왕과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식탐만큼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개미입니다. 불개미가 다른 개미보다 사육하기 매우 어려운 이유에는 지나친 식탐도 있지만 이들의 활동성 또한 발목을 잡습니다. 벽이 마르지 않게 항상 기름칠을 해주어 다른 개미집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개미집들 죄다 정복당하고 말 겁니다. 뚜껑을 덮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들 개미산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었죠? 뚜껑을 덮으면 자기 개미산 냄새를 못 버티고 지식사에서 뚜껑이 있으면 몰살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망으로 된 뚜껑을 달았다가는 저 바벨탑이 천장에 닿아 수천 마리의 개미들이 천장을 기어다니게 되겠죠. 뚜껑도 못 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불개미는 뚜껑이 없는 커다란 수조에 흙을 가득 부어주고 이렇게 키워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불개미 군락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은 국내에 정말 적습니다. 이 불개미를 어디서 낳는고 하니 때는 바야흐로 5월 초 봄이었다. 여기 드루이드 귤장님이 있습니다. 귤장님은 지금 고조 할머니 산소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소에 낙엽도 치우고 풀도 깎아야 해요. 그런데 웬걸 무덤 옆에 뭐야? 뭐지? 이 벌레 새끼들이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개미 새끼들이 왕창 기어다니는 수상한 무덤이 또 있네요. 이때 귤장님이 할 올바른 행동을 고르시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유서 깊은 유교 국가죠. 예의범절이 가장 중요한 나라. 피고, 불개미, 죄목, 사유지 무단 침입 및 불법 건축물 조성, 플러스 건방짐, 판결, 무기징역에 처한다. 바로 귤장님이 삽으로 개미집이 있던 자리를 싱크홀로 만들어버리고 그곳에 있던 개미들 전원 무기징역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박물관에 불개미 군락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질하려고 영상 만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불개미 오너다. 벌레처럼 살고 싶은 남자 충황제였습니다.